어떤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뭐 생각 좀 해봤어요? 자기가 누군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상구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누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그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죠, 그렇죠? 소크라테스 왜 그 말을 했나? 그 뭐 그래 대단한 말이라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 강의를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즉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를 자기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일평생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중 혹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이제 내가 나를 좀 알겠다 이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강의 속에서 답은 다 제가 드렸어요.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과 진실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의 나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진실의 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처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네. 자, 그 말은 그 친구는 진짜 행복이 뭔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상구는 벤츠를 탈 때 제일 행복하다. 그건 이상구가 이상구를 자기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상 자기만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진실의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사진이냐 하면 무의식과 의식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파란 부분은 무의식을 뜻해요. 이게 요 노란 부분만이 요게 의식이에요. 의식주의로는 힘이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좀 희미해요. 그런데 이 가로남은 아주 완전히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희미한 부분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있다는 말은 무의식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없는 부분이 있다. 사람에게 무의식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참 궁금했어요. 우리가 의식이 살아 죽으면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마취술이 발달되어 있잖아 가지고 마취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막 수술도 어떻게 마취도 안 하고 막 수술 하면 그 수술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 죽어버려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째고 뭐를 떼내고 하는데 여러분 수술 안 하고 하면 그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 전혀 수술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 없으면 살아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거를 의식하면 죽어. 자, 그래서 마취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마취를 전신 마취를 완전히 시켜서 그 환자는 진짜로 의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의식이 없는데도 살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경악했다 이 말이죠.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그건 죽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 얼마만큼이 의식이고 얼마만큼이 무의식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흐르는 전류, 뇌파, 특히 뇌파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지면 이 뇌파도 뭐예요?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생체 전자파도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전신 마취를 시켜서 의식을 완전히 없애놓고,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를 검사를 해보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해. 조금 줄었어. 무의식 상태, 마취 상태에서. 몇 프로가 줄었게? 이 그림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몇 프로가 줄었게? 네. 5%밖에 안 줄었어. 그러니까 95%는 뭐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돼.
자, 왜 그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 생겼다. 우리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세포 생겼는데, 우리의 T세포들이 막 암세포 쪽으로 다 몰려간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난할 줄도 몰라. 나는 T세포들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암세포라는 것이 생긴 줄도 몰랐어. 내 의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팍해지니까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암세포가 죽어도 우린 죽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의식, 내 의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식이 나를 살려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네. 나는 내 몸에 암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다 T세포를 다 각처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모여가지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도 나는 알아몰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가 아는 거를 내가 하는 부분은 5%도 안 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모든 작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악령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의식은 95%나 되는 무의식은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옛날에 참 제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저는 연세대학교가 참 좋아요. 그 학교는 참 좋은데, 딱 하나 아주 질색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에 세 번씩인가, 그 체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그 시간에 출석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출석했는 자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저 위에서 비어 있는 자리 체크해가지고 그게 몇 프로 이상 되면 학점 졸업 못해. 뭐 그것도 막말로 막 지랄같이 생각해. 아니 하나님 믿든 말든 그건 개인한테 자유로 맡기는 거지. 이게 뭐 무슨 하는 짓이냐. 막 그러니까 연세대학장에서 하나님이 더 싫어졌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 연세대학교 이제 기독학생회란 게 있어.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그놈은 기독학생회가 또 미워. 제일 미운 놈이 이제 그 기독학생회장이야. 걔 이름이 박영수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박영수가 제일 미운데, 이 자식은 미워하기가 참 어려운 놈이야. 왜? 맨날 싱글벙글이야. 오. 그리고 걔, 그, 입이요. 우리 한국 사람, 보통 우리들 입보다 한 두 배가 커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같아요. 그 큰 입으로 맨날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댕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막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너도 병신이라 그러고 막 위선자들이라 그러고 막 그래도 방영수는 나한테 화낼 일이 없어. 벌써 그 당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터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방영수 일로 좀 와봐. 상구야, 왜 그러니? 근데 어떻게 미워할 거야? 예. 야, 임마,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지. 예.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봤어? 하나님 봤어? 보진 못했어. 야, 보지도 못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믿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한 그 말이 진짜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있는 거 진짜 많아요. 안 보이는 거 있는 거가 보이는 거 있는 거보다 더 많아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뭐 전기 에너지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신호 전파 있어 없어 있어 와이파이 전 신호도 있고 안 보여 그런 게 다 우리 컴퓨터를 움직이고 여러분 전화 핸드폰 그런데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구의 이 지능이 훨씬 낮은 거지. 그래서 막 안 보이는데 막 보지도 못해놓고 뭘 있다고 그래. 그럼 이 자식이 말은 못해요. 그 뭘 못하는 놈도 또 이 지능 지수가 낮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보이지도 않는데 보지도 못해놓고 믿는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는 제가 계속 맨날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안 보이는 생기 얘기만 맨날 하고 있다고.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그때 안 보이는 거는 없다고 생각한 이상구는 이거는 형편없는 이상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제일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뭐 그런 사람 아직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안 보이는 생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생기가 존재하는 거야. 생기가 없다면 그 생기는 사랑이야. 왜? 내 몸에 암이 생기면 하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몸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펴요? 보살피고 있다고. 보살핀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살피는 거하고 보살피는 거 달라요. 보살피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살피는 것은 뭐예요?
뭐 나쁜 짓 했는가 안 했는가 벌 주려고 살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살핌이 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보살펴요? 네, 김정은까지도. 그런 보살핌,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우리 사랑이를 사랑이라고 붙인 게 조금 미안하네. 그렇죠? 사랑아 그러면 하나님아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그 제가 붙인 건 아니에요. 집사람 붙인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아 정말 우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내 몸속에 암이 생겨도.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그 이것은 참 위대한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서 발간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근데, 그 일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온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만 뽑아서, 발간하는 아주 얇은, 한 20페이지 밖에 안 되는 그런 잡지인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기사는, 그래서, 그 주간에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 언제냐면, 1995년 10월 21일 자. 그래서 이 표지에 등장하는 이 사실이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열대어가 있습니다. 이 열대어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뭐냐? Changing sex.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하더라. 이 말이야. 어디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I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놀라운 거야. 여러분, 물고기의 성이 변하려면, 물고기의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성을 결정하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도 남자 유전자 있고 여자 유전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임신 몇 개월인가 그때 가서 이제 남자가 될 사람은 남성 유전자가 켜지고 여성 유전자는 꺼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요. 변하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 그럼 얘는 지금 수컷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 사회에서는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약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한 마리도 헉헉 하는데, 얘들은 20마리를 착 거느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수컷이 낚시에 걸려서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72시간 만에 변해버려. 그 암컷 한 마리는 자기가 수컷으로 변하고 있는 줄도 뭐예요? 몰라. 근데, 72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 암컷은 이런 무늬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무늬가 생기고 수컷이 돼 있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 생태계가 어떻게 얘들이 멸종하지 않고 계속 이 종이 보존되게 돼 있다. 생태계가 유지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가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도 그래도 생태계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셔. 그렇죠? 이 물고기에게도 이런 영향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건강한 식생활 강의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그 기린이 뼈를 먹는 거나 이런 것도 기린은 왜 자기가 뼈를 먹는 줄도 왜 땡기는 줄도 모른다 이 말이야. 기린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그 기린의 유전자에 생기 신호를 보내서 그래서 기린이 이상하게 뼈가 땡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물고기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식물에도 어떻게? 지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식물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lant Intelligence.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지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자, 여기 보면, 식물도 지능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no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식물의 생존 전략을 연구를 해봤다, 이거죠.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냐 하면, 애벌레가 이렇게 탁 붙으면, 이 잎사귀가, 요놈의 애벌레가 나를 갉아먹으려고 붙었구나. 나를 안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말이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가지고 이 잎사귀가 다 세포 안이에요. 잎사귀 세포 속에 세포가 많죠. 그 세포, 많은 세포 속에, 이 애벌레가 이 자기를 갉아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도록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이 식물들이 켠다 이거야. 이거 말이 돼, 안 돼요? 누가 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켜줘야 켜지. 세상에 이것도 답을 못하다니.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확실하게 형성되잖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하시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특히 봄에 꽃필 때, 하나님이 깍꿍하시는 거. 그럼 깍꿍한다고 생각해야 내가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내가 감사하고, 그래야 기쁘고, 왜 감사하고 기쁘고 느끼고, 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무슨 뭐, 성경을 줄줄 외우고,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절대로 안 빠지고,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신앙생활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생명이다. 그 사랑이 모든 생명체를 지금 살리고 있다. 심지어는 이 식물이 그 지역에 이런 식물이 그 지역에 멸종 위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써서도 식물을 어떻게 보호한다. 이 식물이 많으면 식물들은 많은 애벌레 먹이가 되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먹이로서도 식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잎사귀를 구성하는 그 세포 속에 있는 특별한 유전자, 즉이 애벌레의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이 식물의 그 식물이 점점 너무 그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제 이 유전자라면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착 켜주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돼. 그러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 먹고 나서 어떻게? 배탈 나. 배야. 하고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있으려니까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땅에 똑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참 식물들이 지능지수가 높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물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물학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식물학자들은 왜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신론자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야,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야, 터 이랬을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이상구는 나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는 황당한 인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진짜 이상구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야. 평생 동안 자기를 발견하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 이거는 참, 인간으로서 태어났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벌레를 퇴치하는 놀라운 식물의 지능입니까? 하나님의 지능입니까? 하나님의 지능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기를 보내줘야만 돼. 그래서 모든 잎사귀들이 이 애벌레가 붙어서 갉아먹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안 주고는 누가 판단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런 멸종될 위기가 있을 때 식물에 그때는 해주고 왜 이 애벌레도 먹고 먹어가지고 뭐가 돼야 돼? 나비가 돼야 돼. 그렇죠? 나비가 돼가지고 꽃가루도 옮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냐고 하면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잎사귀들이 이 잎사귀에 벌레가 붙었네. 그럼 저 벌레를 빨리 없애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떤 아주 묘한 냄새를 뿜는 화학 물질이 잎사귀에서 생산돼. 여러분 그 글라디올라스라는 거 있잖아요. 탁 건드리면 냄새 확 풍기는 거. 그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전자예요. 그 사람이 탁 건드리는 순간 그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학 물질을 탁 뿌리면 냄새. 그래서 사람이 피해서 이제 꺾지 않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되면 화학 물질을 생산해서 공중에다 뿌리면 그 냄새는 이 말벌들이 참 좋아하는 냄새예요. 네, 말벌들이. 그래서 말벌들이 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고 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 자기들이 먹기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들이 애벌레를 잡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게 식물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설득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식물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은 웃기지 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이제 이래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똑똑한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누구 같냐 하면 시골 할머니 같아요. 요즘 시골 할머니도 그렇게까지는 바보가 아닌데 이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이제 놀러를 왔다. 이제 손자를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다. 그런데 손자는 그 아빠가 사다 준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그래서 무선으로 자동차가 뭐 좌회전 우회전하는 걸 다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하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너무 이상해.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할머니가 보니까
이 자동차 장난감, 손자 장난감 자동차가 참 똑똑한 것 같아. 응?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니 또 뱅그르르 돌아서 손자한테로 가고, 어?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가 똑똑할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할머니가 뭐, 나중에, 예, 시골로 돌아가가지고 친구 할머니들한테 뭐라 그랬게? 서울에는 장난감도 똑똑하더라. 장난감 자동차도 지능이 있더라.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게 그런 식이다. 사실은 손자가 예? 무선으로 무선 신호를 보내서 그 장난감 자동차의 그참 똑똑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무식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유전자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전자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 건강 상태는 그 유전자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되어야 된다? 알파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할 것이냐, 베타파로 할 것이냐는 그거는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에 달렸다. 그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악령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진선미,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영적 에너지가 나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가 나를, 내 유전자를, 도맡아서, 맡아 있을 때는 나는 건강하게 되고, 내 몸속에 병이 있다면 그 병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결국,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조건적 영적 세력의 지배에 다 되고 있었다. 그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영, 그 악령,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영.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 옳다고 가르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요. 자,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살핌은 우리들의 의식으로 보살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식입니까? 하나님의 의식이야.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들의 그 무의식이 95%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하는 선택하고 하는 것은 그 5%의 영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95% 속에서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런 놈은 말이야.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사형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장 그 놈의 새끼, 그런 놈들은 뭐요? 사형을 시켜야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스승치 않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 그거를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줄줄 외우고는 있지만 전혀 그 반대쪽에서 우리는 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은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꺼져버린 것도 결국 알고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조건적 사고방식을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를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엇을 허락하는구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제가 했죠.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오래 살아보면 이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택은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철저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아들일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일지라도 절대로 엄마의 선택, 아빠의 선택, 너는 변호사가 돼, 너는 의과대학을 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이제 아빠의 생각은 너는 의사가 돼서 참 좋겠다. 그래도 너는 의사가 되라라고는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빠, 아빠 생각에는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빠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아빠는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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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사는 돈을 잘 벌잖아. 이 돈이 많이 개입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돈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네가 결국은 네가 어떻게 행복한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그게 그 성경적 기독교적 무조건적 사랑의 배경이 있어서 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아빠 생각에는 네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뭐예요? 네가 해. 왜 그런? 왜 네가 미대를 가는 것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 네가 더 행복하다면? 미대를 가. 네 선택대로 가. 이게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포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교포들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제 애들도 부모가 이민 가니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이제 따라가서 미국 학교에 가보면 자기 집 분위기하고 미국 가정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느껴요. 왜? 얘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보장돼 있어. 근데 자기는 뭐 한국인으로서 자기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싫은데.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자녀, 한국 자녀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결국은 공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또 아주 정말 슬픈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얘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이제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법대로 들어가. 좀 의과대학을 들어가. 들어갔는데 자기는 의사가 되기 싫은 거야. 그러면 그 힘든 공부를 하다가 결국 뭐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의과대학 졸업도 못하고. 그냥 뭐 의과대학 이제 한 3학년, 이제 4학년 돼서 졸업하면 되는데 한 3학년쯤 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콕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창피해 또. 저집 아들이 지금 우울증 걸려서 졸업도 못 하고 있대. 또 우리 한국 사람도 또 그런 소문을 또 좋아해 또. 이게 이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제조기 같은 생활을 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수군거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이 수군거리는 것이 교회에서도 한다고. 근데 미국에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부모가 먼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방콕하고 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다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한국은 그걸 부모가 숨기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또 그걸 발표하면 기도보다는 수군거리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자유라는 것, 우리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가 없으면 결국, 여러분, 내가 한 살다가, 이제, 한 40이 됐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불쑥 결국은 이 눌려 있다가 이것이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아주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를 잘한다는 것은 많이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개성을 많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적 압력, 가족적 압력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나는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 말도 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그만큼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억압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의,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오케이. 왜? 내가 내 자식의 자유도 억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나는 내가 선택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내 자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선택대로 살아보니까 아 이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여러분 자신 나는 성경은 나보고 너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의 뭐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암 환자로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너는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나의 귀중한 자녀들이다.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장해 놨다. 그것을 좀 믿어달라. 근데 그게 진짜 난 줄을 내가 믿기가 어렵다니까. 왜? 그렇게 해놓은 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나의 진짜 가치를 이미 나타내줬어.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도 너를 내 자녀로 이미 삼았다고. 나는 지불해야 될 값을 이미 어떻게 다 지불했다고.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것을 진짜 믿으면요 얼마만큼 좋아지냐고 하면 예. 네. 여러분 우리 육종암으로 오셨던 그 남은자 씨, 예, 박사님 진짜 그러네요.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 주셨네요. 박사님 그렇다면 저는 두 달 안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유전자를 자꾸 끈다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버리려면, 나의 영생, 나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확보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 믿으면, 예. 뭐,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여러분이 눈 딱 감는 순간에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이게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시간은 없어져. 그래서 죽었다가 막 100년 후에 눈을 딱 떴다 그러면 그게 100년인지 그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에 눈 딱 뜨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 집 사람에게는 30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죽자 말자? 천국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시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믿게 되면 더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될까 뭐 그랬어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느냐. 내 신분이 확실해졌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확실히 알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차게 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 제가 많이 댕겨봤어요.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하러 댕기는, 뭐, 노르웨이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뉴질랜드도 가보고, 뭐, 온 세계 다 돌아댕겨봤는데,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예요. 노르웨이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 그 뉴질랜드 남섬에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있어요. 밀포드. 아, 경치 좋아요. 노르웨이하고 버금가. 그런데 그 밀포드 사운드가 있는 그 지역에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 트레킹 코스가 4박 5일짜리야. 그래서 4박 5일 동안 계속 트레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숙소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등산화가 젖었으면 그것도 깨끗하게 말릴 수 있는 그 건조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잘 해놨어. 그런데 그러니까 4박 5일 하면서 이제 4박 5일도 먹고 자고 하면서 산 속에서 쭉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 코스가 그 TV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너무 비싸. 4박 5일 동안 그 호텔 생활하는 거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하고 다 사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한 5시 되면 숙소에 도착해. 그럼 거기서 이제 샤워하고 막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 끝내주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꿀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자고 나서 또 아침 되면 이제 또 아침 밥 먹고 점심 샌드위치 사가지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게 뉴질랜드 항공료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뭐 1인당 상당히 비싸요. 1인당 한 400만 원 돈이야? 근데 저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부부 둘이 같이 가려니까 너무 돈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못 가보고, 이제 있던 차에, 항상, 거기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가 있는데 참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의 동생, 남편, 저한테는 동서죠. 이 동서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동서가,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러니까 막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죠. 그이 동서가, 하루는 뭐라 그러냐, 형님, 이번에 한 건을 잘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형님이 가보고 싶다던 거기, 밀포드 트래킹을 같이 가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와, 진짜! 와, 대박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 무조건 은혜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밀포드 사운드 그 트래킹이라는 거 천국 같아요 진짜 야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은혜로 공짜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좋다 그러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여행사에서 카톡이 왔어. 이상구, 이은숙 부부의 밀포드 트래킹의 모든 여행 경비가 환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불되었대, 환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말 속에 또한 가지 뜻은 그다 이루었다라는 말, 헬라 말이 회개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완불이라는 용어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나는 다 값을 어떻게 치렀다. 이제 얘들을 어떻게 천국 가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동서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완불 뭐요? 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야. 자꾸 뭐 조건적으로 생각하네. 나는 갈 수 있을까? 이래서 안는다고. 그 하나님 다 해놨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동생 다 완불했어. 아주 카톡까지 왔는데. 동생 마음이 안 변할까? 이래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부터, 동서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주 그냥
일찌감치 완부를 탁 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는 게 한, 앞으로 한 4개월 남았지만은, 4개월 전부터 막 간 기분이야.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아하, 우리의 그, 천국 가는 구원의 기쁨도 이런 것과 같은 거겠구나. 그래서 제가, 야, 이제는 천국 갔어. 간 거나 다름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제가 체력 단련을 해보자. 왜? 여러분, 4박 5일을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럼 그만한 체력이 나한테 지금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대개 6시간, 어떤 때 7시간도 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체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배낭을 다 이제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배낭을 메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배낭 2인분을 메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배낭을 메고, 전 배낭 메는 걸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막 어깨가 막 아프고 막. 그런데 그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예. 네. 그래서 그 밀포드 트레킹 그 여행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 이제 체력 단련을 이제 하는데, 예. 힘들어도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요. 왜? 완불됐다니까! 내가 거기 가게 돼 있어.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 발급이 돼 있다니까? 밀포드 트래킹 통과됐어.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동서가 이랬다고 합시다. 형님, 거기 가면, 그, 우리 동서는 마라톤하고 체력이 아주 좋아. 근데 우리 처제도 마라톤하고 두 사람 다 체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뭐, 그런, 그만큼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다.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체력 가지고는 4박 5일 완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체력 단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 출발 2주 전에 제가 체력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돈 다 지불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체력 검정을 해보고 체력이 되면 그때 지불하겠다.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데 그거는 조건적으로 말이 돼. 그러나 우리 동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버렸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처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가는 것이 확실해져 있으니까 체력 단련이 너무 재밌더라 이 말이에요. 신나게 체력 단련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 동서가 그때 가봐서
체력 검정을 해보고 결정하고 지불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했다면, 제가 하다가, 아, 힘들어. 그러고, 에이. 나중에 체력 통과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중도에 뭐요. 에,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어떻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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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가서 4박 5일 동안 탁 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힘든 코스를 걷고도 와, 거기는 몇 번씩 가도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너무 코스가 아름답고 그 갔다 와도 그 트레킹을 하던 생각을 추억을 떠올리면 유전자 또 다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거 다 환불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부터 병 다 나아버릴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야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뻐요. 그래서 4박 5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도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을 유지하니까 건강 상태가 지난 그게 이제 한 4년, 3년, 3년 좀 돼. 그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을 유지해 오니까 와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구나. 그 제 30, 4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행은 완불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권 발급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왠지 자꾸 천천히 가고 싶은 그건 웬일일까?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자식처럼 그러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안 죽어 또.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진리, 복음을 살아남아서 더 전하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는 나의 신분은 지금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투병해서 꼭 승리하시도록 바랍니다. 아시겠죠?